저는 이제 특정 주제의 강의를 새로 만들게 되면, 안녕하세요. 음영의사 노랑잠수함입니다. 강사로 사람 삼기. 이번 강의 주제는 강의 자리 구하기입니다. 강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전업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한번 꼽아볼까요? 정말 훌륭한 강의 아이템? 아이템만 좋으면 막 강의가 몰려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도 감탄할 만한 강의 실력? 규약만 갖추면 알아서 막 강의가 들어올까요? 또는 아주 화려한 그래픽과 막 탄탄한 내용을 꽉 들어찬 강의 자료? 그런 자료만 보여주면 막 뻑뻑 가가지고 사방에서 우리 강의해주세요 막 이럴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강의할 수 있는 곳, 즉 강의 자리입니다. 안정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강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써주는 데 없고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설령 약간 실력이 좀 모자라고 약간 좀 부실해도 우연찮게 뭐 인맥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강의자를 만들면 그 사람 강사로 다 살아남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IMF라고 하는 세 글자는 우리나라, 특히 1997년, 98년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세대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글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대체 IMF가 뭔데? 그게 뭔데 우리나라가 이래?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뭐, 심지어 우리나라 독립된 국가 아니었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IMF의 위세는 진짜 대단했었죠.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위세가 등등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경제나 산업 전반에 무지막지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강의 시장 역시도 IMF 이전과 이후가 되게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교육 시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크게 나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는 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교육 시장에 국한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사실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원으로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IMF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2021년이 됐으면 그때와는 또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IMF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교육, 사설 학원 시장들은 다 무너졌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기업 교육 시장도 있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은 강사들이 그렇게 사설 학원에서 강사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강의했을 때 그렇게 사설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었고, 사설 학원의 종류도 되게 많았었죠. 예, 업종도 많았고, 특성들도 많았고, 사설학원이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때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강의를 시작한 뒤로는 그렇게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좀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기업체나 관공서 같은 데서 강의가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과외 수입 올리는 느낌 또는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었었죠. IMF 체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나 어떤 산업의 지형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사방에서 실업자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정부로서는 이 실직자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 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 기반의 사설 학원 시장으로는 그렇게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야 뭐, 그 당시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2000년 전후로, 갑자기 직업전문학교가 사방팔방이 생겼어요. 난립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생겼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나라에서 직업전문학교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자금, 시설 다 지원해주고 수강생도 알아서 모아주고 그러니까 직업전문 설립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되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되게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농담처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었어요. 직업 전문학교 하나만 만들어도 돈은 마치 낙엽 쓸듯 쓸어 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사실 그게 IMF라고 하는 특성상 그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진 계기가 됐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IMF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강사가 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공교육을 보조해주는 보습학원이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학원들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학원 간판 보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규모의 동네 학원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서 뭐 컴퓨터도 가르치고 취미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볼수 없더라고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판은 여전히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동네에 있던 그런 학원들을 담당했던 교육을 지금은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취미나 문화나 어떤 인문 교양과 같은 강의는 대부분 지역 기반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담당을 하죠. 반면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전문학교 같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그런 교육 기관들 전담을 하는 그런 구조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저도 문외한이다 보니까 제 말이 정확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 시장이 변했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강사를 채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겠죠. 제 경우에도 IMF 이전과 이후에는 강의를 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학원 한 군데에 정식으로 강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원처럼 근무를 하죠. 사설 학원이지만 당연히 교무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강의 시간 이외에도 학원에 남아서 이제 또 업무들을 해야 되는 거죠.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또는 수강생 관리를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들이 모여서 홍보 전단을 돌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강사가 주 업무이긴 하지만 그것만 진행하지 않는 전반적인 운영을 같이 담당을 하는 그런 형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홍보용 전단을 나눠준다거나 그러니까 강의 시간 외에도 당연히 이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곳에 강의를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근무한 학원에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시간 강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었죠. 당연히. 근데 이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 보조적인 수준으로 어떤 그런 부업 정도의 느낌으로다가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출장 강의를 전담으로 하는 시간 강사 주 업무인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교육 시장을 정부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약간 좀 특이한 형태의 사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사 파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처럼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강좌 자체를 아예 그냥 통짜로 다 수주를 해서 그 마치 관공서에서 프로젝트 수주하듯이 수주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강의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나 장비들도 넣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것까지 다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관련된 강의를 이제 강사를 섭외를 해서 넣어주는 강사는 그 파견 업체에 소속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좋은 점은 있죠. 강의를 좀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점은 강사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만큼 강사료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비싼 강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사료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 기관에서는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들어간 돈도 있고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비용이 공제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저 역시 한 10년 넘게 전문업체 한 군데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다가 컨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도 있고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경우를 하나 꼽자면 특정 주제의 강사 모임을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기업체 강의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 주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강사들이 아예 협의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해당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더 교육을 좀 받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특정 가이드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춘 후에 해당 모임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강의로 일해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앞서 제가 소개했던 강사 파견 전문업체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파견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체를 수주를 해서 강사를 자신들이 뽑아서 파견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단지 강사는 그 시스템 내에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만 담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생을 관리한다던가 출결상을 관리한다던가 이런 보조적인 업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들조차도 그 업체에서 가이드를 정해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거에 반해서 후에 같이 이런 형식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강의를 의뢰하는 곳하고 강사의 연결만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상의 강의 운영은 해당 기관인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강의만, 강사만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많고요. 특정 강사를 요구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강사 스스로 발을 넓혀서 강의를 이제 수주하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견업체를 통하는 경우보다는 강사라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강의를 수주하기는 오히려 그런 업체를 통하는 게좀더 안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일장일단들이 좀 있습니다. 공중파 TV에서 종종 그 강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스타급 강사 배출하기도 하죠.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강의가 뭐 미어 터지고 책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러는데,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죠. 그것만을 목표로 강의를 한다면 그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냥 내가 평소 하던 강의 꾸준히 하면서 스킬도 키우고 하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특정 주제의 강의를 새로 만들게 되면 해당 내용을 일단 정리해서 강의 소개서를 만듭니다. 이 강의는 어떤 강의고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할 만한 기간을 찾는 거죠. 요즘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는 거고요.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적절하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기관들을 찾아보고 그 담당자한테 강의 소개서를 보냅니다. 기관에서 운영한 홈페이지에서 강의 제안을 받는 메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그것에 글을 남기는 거고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좀 뒤져보거나, 뭐정못 찾겠다, 꼭 보내고 싶은데 정못 찾겠다 싶으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서 나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강의 제안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모두 강의로 연결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면 강의 시장이 진짜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작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거 따져보면, 그 이전에 강의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의 양이 1년 반 정도 됐죠. 이 기간 동안 강의했던 전체가 이전에 제가 불과 한 두세 달, 서너 달 강의했던 것들 합친 것만큼도 안 되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도 아주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의를 아예 준비를 할때 비대면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강의안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 최근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가 가능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 정했고요. 지금 열심히 강의안 만들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완기가 좀 갖춰지고 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열심히 또 교육기관이나 그런 업체들을 또 문의를 두드려 봐야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강의만을 고집해서는 말 그대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강의 형식은 최대한 다양하게, 거기에 내가 담을 수 있는 강의는, 컨텐츠는, 강의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강의안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자리 구하기에 대한 영상인데 딱 부러진 해결책은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 이상은 사실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강사 노랑감사님이었습니다.